사랑의 아름다움. 유나와 준호와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 유나와 준호에게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심장 박동입니다. 유나는 사랑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사랑은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유나는 말합니다. 인류의 심장 박동. 유나와 준호의 사랑 여정.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이야기 중 하나를 만납니다. 유나와 준호의 여정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심장 박동이 됩니다. 유나와 준호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인간이지만 사랑의 실로 연결됩니다. 유나는 활동적인 젊은 여성으로 사랑은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사랑은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유나는 자주 말합니다. 반면에 준호는 인내심과 헌신으로 가득한 젊은 남성으로 사랑이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나와 준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에 정해진 것이며 그들은 서로의 기쁨, 슬픔, 그리고 내면의 큰 욕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그림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유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유나와 준호의 여정은 항상 분홍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적 격차와 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보통의 삶을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언어이며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입니다. 유나와 준호의 여정은 그들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현아와 용준형, 태국에서 거리 데이트를 즐기다. 공개적으로 연애 중인 커플인 현아와 용준형의 태국에서 거리 데이트를 즐겼다. 11일 대만 매체의 더데이너아이 따르면 현아와 용준형이 함께 태국을 여행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방콕을 방문한 현아와 용준형은 거리를 거닐며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용준형과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현아는 손을 꽉 잡고 거리를 거닐며 아늑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 커플의 거리 데이트를 목격한 네티즌이 짧은 영상을 공유하며 우연히 현아와 용준형을 봤다고 말했으며 사진을 요청할 만큼 긴장돼서 못했다고 밝혔다. 현아와 용준형은 지난 1월에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게시하며 관심을 끌었다. 현아는 게시물에서 용준형을 언급하며 따뜻한 눈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으며 팬이 연애를 지지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개적인 관계임을 효과적으로 인정했다. 용준형도 팬과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해 연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아와 용준형은 이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했을 때 동료였다. 현아는 3인이 돼서 용준형은 비스트 현재 하이라이트에서 활동했다. 2010년 용준형은 현아의 솔로 곡 체인 전어 아이 피처링으로 참여했고 둘은 함께 무대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우정을 보여주었다. 현아는 6년간의 공개 연애를 끝낸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용준형과 두 번째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용준형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용준형은 2019년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한 후에 말년에 정준영이 공유한 불법 동영상을 본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논란이 일었었다. 그는 정준영 채팅방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정준영과 일일 채팅방에서 비디오를 공유하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일시적으로 음악 활동을 중단한 후 4년 만에 2022년에 독립의 블랙 메달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돌아왔다. 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은 자신들의 연애를 자신있게 이어가며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다. 한편 현아는 컴백을 준비 중이며 용준형은 25일에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새 EP 뷰터풀 디스토피얼을 발매할 예정이다. 현아와 용준형, 태국에서 거리 데이트를 즐기다. 현아와 용준형의 태국에서 거리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데이트는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아와 용준형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계의 스타인 만큼 그들의 로맨틱한 여행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데이트는 노골적으로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유명한 관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아와 용준형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데이트의 분위기는 아주 즐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아와 용준형은 그동안 많은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 왔으나 이번 데이트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진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환희를 전파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는 현아와 용준형의 관계를 보다 가깝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현아와 용준형의 관계는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트는 현아와 용준형의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아이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이번 데이트를 통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팬들은 이들의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아와 용준형의 데이트는 그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연예계의 스타로서만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데이트는 태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아와 용준형의 데이트는 사랑과 화합의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아와 용준형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